상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갑자기 이 구절을 언급한 이유는 과불급의 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공자가 상례에서 중요한 덕목을 슬픔이라고 했고, 율곡 2이도 슬픔이 과한 것은 오히려 괜찮다라고 했을 정도로 슬픈 감정을 최고의 감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슬픈 감정의 무게로 짓눌려 삶의 불씨가 꺼지는 것을 용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은 앞에서부터 곳곳에 등장했습니다. 3년상의 의미도 슬픔이 너무 오래가서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기간을 정해둔 것입니다. 곡을 대신하게 하는 것도 산 사람이 건강을 상할까 걱정하는 마음에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예는 사람이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감정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곡을 멈추지는 않되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강의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의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도 건강이 우선이라면 오히려 곡을 그치는 걸 허용하는 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추후에 다른 학자들의 생각은 어떠했는지를 찾아보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작을 소자에 염할 염자, 망자가 생전에 입던 옷과 사용하던 이불로 그의 형체가 보이지 않도록 감싸는 절차입니다. 소렴에서 망자를 감쌀 땐 좋은 옷이 가장 안쪽에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살펴보게 될 대렴에서는 가장 좋은 옷을 바깥에 두죠. 이런 차이에 대해 저는 소렴에서의 일은 시신에 맞닿는 옷을 가장 좋은 것으로 하고, 시신의 겉모습을 가장 좋은 옷으로 치장해주기 위해 달리하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불어 소렴 때는 괄발문, 복머리와 같이 머리 모양을 바꾸고 또 소매를 벗어 어깨가 보일 수 있도록 하는 단이라는 복장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옷차림을 달리하는 건 대렴에서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 소렴할 때 머리 모양을 바꾸고 옷차림을 바꾸는 것이 성복하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단계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는 공부를 좀더 해봐야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불과 옷가지로 시신을 싸면서 시신의 좋지 않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최대한 바르게 정방형에 맞춤으로써 죽은 사람에 대한 예를 다하는 것에 있는 소렴의 의미입니다. 대렴. 다음날. 소렴한 다음날로 죽은 지 3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이 3일의 의미는 두 가지로 정리해 볼수 있습니다. 첫째는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주자가래의 모본이라고 할수 있는 서의를 쓴 사마원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기에 3일째 염을 한다 라고 한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3일이 되었어도 살아나지 않으면 또한 살아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3일째 예를 행하는 것이 옳다. 이 부분은 앞서 소렴에서 얼굴까지 이불로 덮는다는 구절과는 상충되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얼굴을 소렴에서 덮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의가 후대까지 이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일이 되는 날까지 혹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다린다는 문장은 지금으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달랐나 봅니다. 이건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예전에는 죽은 줄 알았다가도 3일이 지나 깨어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지금이야 심장박동을 관측할 수 있는 기계가 있어 심장의 멈춤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기에 3일간의 유예 시간을 두었나 봅니다. 3일의 또 한 가지 의미는 상례에서 사용할 도구나 관을 준비할 시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사마온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상구를 아직 장만하지 못했거나 관의 칠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면 비록 3일을 넘기더라도 해로울 것은 없다. 병이 나서 알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준비를 해둘 수 있겠지만 갑작스레 세상을 뜬 경우에는 관이나 여타 상례에 사용할 도구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이에 3일은 기본이고 그 이상 시간이 걸려도 허용한다고 사마원공은 말한 겁니다. 집사자는 데려말 옷과 이불을 진설합니다. 소렴과 같이 탁자를 당의 동쪽 벽 아래에 진설합니다. 의례에서는 옷이 30벌이나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소렴의 때보다 많다면 괜찮습니다. 이불은 솜이 들어가 있는 것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소렴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옷과 이불을 묶는 효의 개수입니다. 소렴에서는 세로로 한 줄, 가로로 세 줄을 준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렴에서는 세로는 배 한 폭을 세 개로 나누어 사용하고 가로는 두 폭을 또 세 개로 나누어 그중 다섯 줄만 사용합니다. 또 각 효마다 끝을 세 갈래로 나누어서 마주하는 곳을 묶어 단단하게 동여지도록 합니다. 이불과 옷이 두꺼워진 만큼 더 강하게 고정시키는 것이겠죠. 전을 올릴 도구를 진설합니다. 소렴의 의례와 이 부분은 같습니다. 관을 들고 들어가 당 가운데에서 약간 서쪽에 놓습니다. 집사자가 먼저 영좌와 소렴전을 좀 옆으로 옮겨둡니다. 역좌, 일을 하는 사람이 관을 들고 들어가서 시신이 있는 상의 서쪽에 놓고 두 개의 고인목으로 받칩니다. 시종은 이 관 안에 이불을 넣는데요. 이불의 끝부분을 관의 사방 바깥으로 들이웁니다. 이렇게 대렴을 할 준비를 마칩니다. 대렴을 한다. 먼저 소렴 때와 같이 옷과지와 이불로 시신을 감쌉니다. 준비했던 세로효 세 줄과 가로효 다섯 줄을 사용하여 이불과 옷을 고정시킨 후 관 속에 넣습니다. 살아있을 때 빠졌던 이빨과 머리카락 그리고 잘라낸 손톱, 발톱을 관의 모서리에 놓습니다. 나머지 빈 공간에는 옷을 말아 넣어서 관을 욕까지 옮길 때 시신이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합니다. 괜히 금, 옥, 비싼 물품들을 관 속에 넣지 말라는 조항도 있는데요. 혹여나 다른 사람들이 도적질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신을 넣고 관의 남은 부위를 채운 뒤에는 관 가장자리 바깥으로 빼놓았던 이불로 시신을 덮습니다.
주인과 주부가 소련대와 같이 기대서 곡을 하고 나면 관장, 즉 관을 만드는 장인을 불러 뚜껑을 덮고 못을 박고 상을 치우고 옷으로 관을 덮습니다. 축관은 처음에 혼백, 영자와 준비했던 명정을 관의 동쪽에 있는 받침대에 세우고 관을 들여오기 위해 치워두었던 영좌를 있던 곳에 다시 설치합니다. 너를 동쪽에 영상을 설치합니다. 영상이란 영혼이 쉴수 있는 상입니다. 검색해 보면 시신을 올려두는 상이라고 나오는데 제 생각에 이건 잘못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신은 관 속에 넣어 대렴을 마쳤기 때문입니다. 관에 넣었던 시신을 다시 빼서 상에 올려놓지는 않을 테니 이는 영상은 다른 의미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외규장각 의궤를 좀 참고해 보니 영좌가 아침과 낮에 영혼이 쉴수 있는 곳이라면 영혼이 의지하는 곳이라면 영상이라고 하는 곳은 밤에 영혼이 쉴수 있는 곳입니다.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마치 살아계셨을 때처럼 그곳에서 밤에 머무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분들이 침실에서 사용하는 상, 휘장, 자리, 병풍, 베개, 옷, 이불 등등을 준비합니다. 마치 그들이 생전에 사용했던 모습과 같게 준비를 합니다. 전을 진설합니다. 소렴과 같이 준비해놨던 포와 식혜, 그리고 반찬을 올립니다. 축관이 향을 피우고 술을 따르면 황렬이 낮거나 어린 사람들은 모두 제배를 합니다. 주인 이하는 각각 상차로 돌아갑니다. 상차란 상례 상자에 버금 차자, 거처 차자를 사용합니다. 상례 중에 거처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따로 거처할 곳을 만든다기보다는 중문 밖에 조금 질박하고 누추한 방을 골라 남자의 상차로 삼습니다. 중문이란 옛 가옥에 있던 문입니다. 중문은 일반적으로 행랑채와 사랑채, 안채 등의 영역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의 규모 있는 집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마당과 마당이 연결되는 지점에 위치하여 남녀 내외의 구분과 계급의 상하를 담장 또는 사인문이라는 요소로 경계짓는 것입니다. 대문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남성이 중문 밖에 방을 고른다는 건 중문 안의 안채, 즉 여성이 머무는 공간이 아닌 그 바깥쪽에 방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부모님 혹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좋지 않은 방을 골라 상례 중에 그곳에서 머무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어 참최복을 입어야 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상주는 거적을 깔고 자고 흙덩이를 뱁니다. 이 머리에 하는 수질과 허리에 차는 요대, 요지를 벗지 않으며 남들과 함께 앉아 있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수시로 어머니를 뵈어서도 안 되고 중문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여성들은 중문 안 별실을 상차로 삼거나 혹은 빈소 바로 옆에 거처합니다. 남성이 여성인 어머니를 뵙지 않고 중문 근처로 가지 않는 것처럼 여성 또한 함부로 남성의 상차에 가서는 안 됩니다. 대신 곡하게 하는 사람을 그치게 합니다.
앞에서 수렴을 할때 대신 곡할 사람을 정해 곡을 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주인이 몸을 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함입니다. 대렴을 하고 나면 대신 곡하던 사람을 그치게 합니다. 수렴에 이어서 대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수렴과 대렴의 차이는 옷가지 수, 좋은 옷을 안쪽으로 두는지, 바깥쪽으로 두는지 등이 다릅니다. 더불어서 대렴은 시신을 이불로 싸서 관에 넣는 중요한 절차가 있죠. 이렇게 시신을 관에 안치하고 영상을 설치한 후, 상주와 그 외의 가족들은 상차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낸 다음 날, 옷을 갈아입습니다. 다음 날. 대렴을 한 다음 날이니 죽은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대렴을 끝마치자마자 옷을 갖추어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북송의 학자 양복과 조선의 학자 사계 김장생, 도함 이제는 대렴을 마친 다음 날 성복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계 김장생과 도함 이제는 양복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그의 견해에 동의를 했는데요. 다음 구절입니다. 양 씨가 말했다. 사람의 자식으로서 그 부모를 차마 죽은 것으로 여기지 못하므로 바로 성복하지 못해서 반드시 나흘 뒤에야 성복한다고 하였으니 이에 의거하면 대렴과 성복을 한 날에 아울러 행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더러 염할 도구가 이비해서 사흘을 지내고서 대렴을 하고 그대로 그날로 성복을 하니 예의 뜻을 매우 그르친 것이다. 대렴할 당일에 성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을 차마 돌아가셨다고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복이란 이룰 성, 갖출 성자에 옷 복자를 사용하여 상복을 갖추어 입는다 라는 의미입니다. 4일째가 되는 날까지는 처음 어버이가 돌아가셨을 때 갈아입었던 흰색 옷이나 심의 혹은 병간호할 때 입었던 화려하지 않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다가 4일째가 되면 마침내 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렇다면 왜 옷을 갈아입지 않는 것이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일까요? 추측해보자면 상복이란 지극한 애통함을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이후에 살펴보시겠지만 상복에 사용하는 옷감부터 갖추는 여러 장식에 이르기까지 슬픔의 표현과 무관한 것이 없습니다. 청나라 시대의 학자 진립은 백호통소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례에 반드시 최마로 상복을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슬픈 마음에 부합시키기 위한 것이다. 의복으로 마음을 문식하여 마음과 용모가 서로 짝하고 안과 밖이 서로 응한다. 그러므로 길례와 흉례에 의복을 달리하고 노래와 고금에 소리를 달리한다. 마음의 정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백호통소증은 백호통의에 소를 달아 설명한 책입니다. 백호통의는 후한 장제의 칙명으로 북궁 백호관에서 이루어지는 유가 경전에 대한 논의를 반고라는 학자가 모아 엮은 책입니다. 지난 시대의 사상사, 정치사를 살피는데 중요한 자료죠.
이 백호통의에는 한나라 학자들이 논의한 상복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글을 설명한 진립은 상복에 사용되는 옷감인 최마, 거친 말을 슬픈 마음과 연결시키고 이것이 의복으로 마음을 꾸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관례 때부터 살핀 내용이지만 이들이 내면의 마음과 외부적인 옷차림이 상응한다고 생각하는 사유 방식은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